요즘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변 국가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마음이 불안해하고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한 번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또 그들은 한국을 여행 자제국으로 그렇게 공포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연일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북핵을 막아보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마치 비웃는 듯이 그들의 태도를 조금 더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야말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모든 형편에 개입하셔서 우리 한반도의 모든 전쟁의 불을 꺼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대될 줄 압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그리고 절망적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인간의 마음이 악할 대로 악해져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보면서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참으로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한 세기를 전후하여 세계적인 유명한 지성인들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헥스터 교수는 혼돈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소로킨 교수는 위기시대, 영국의 시인 오드는 불안시대, 미국의 경제학가 게일 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정말 그런 긴장과 위협이 계속되는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 가까운데 벌써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어느 땐가 자다가 깰 때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의식 있는 크리스찬은 한 가정의 리더로, 회사의 또 리더로, 공동체 리더로,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충성과 신뢰로 이뤄야 할 사람들입니다. 조지 테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량이나 기술이 아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노력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 그리고 사람들이 바람직한 목표를 보고 나아가도록 협력하고 영향을 주는 행동, 이것이 바로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를 누르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갈 수 있도록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BC 90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 계속 지금과 같이 계속 그때도 수시로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전략을 세우지만 그 전략을 이스라엘이 번번이 미리합니다. 그리고 방어를 해서 아람군이 번번이 공격에 실패하고 맙니다. 엘리사가 계속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미리 다 알려줘서 그렇습니다. 굴러 지나가지 마소서. 거기 아람 군대가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아람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오지만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군비와 병력에 있어서 두 배, 세 배 큰데 매번 침공을 하면은 지는 것입니다. 아람왕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가서 숨어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알고 피해가지고 번번이 이렇게 전쟁에 패배를 하느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신하에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아람 나라에 스파이가 있는 게 확실하다. 왜 그거 누가 스파이가 있는지 왜 알아서 나에게 말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신하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아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우리의 작전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만 잡아버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 지는 이유는 바로 엘리사 한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냐면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신이 나서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읍을 포위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젊은 사환 게하시가 문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 떨 벌벌 떱니다.
그를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혜롭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역사적 사건에 놓여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말과 군사와 병거를 가지고 와서 아람왕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위했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는 굉장히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도 또 이런 전쟁의 위험도 있고 참 우리가 해결해 나갈 될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데 참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느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근심 속에 있습니다. 엘리사와 사완 게하시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계신과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함께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사완 게하시는 일어나기 힘든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충실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문 밖을 돌면서 밤새 무슨 상황이 생기지 않는지 살펴보다가 아람군에게 이스라엘이 포기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다가 그것을 발견하였다. 일찍이 나가보니 이런 말을 성경에서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돌다가 이상하게 얘기가 들어갔죠. 일찍 일어나십시오. 항상 늦게 깨고 늘어져 있는 분들이 뭔가 성취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좀 그런 체질이었는데 집안이 좀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늦게 자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생활 하려다 보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발견하려면 새벽에 나가면 됩니다. 새벽 기도 오다가 여러분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다가 좋은 기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하시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자기의 모든 맡은 일을 잘 책임감 있게 돌다가 그 다음에는 아람군에게 포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현실을 보고 난 다음에 실제 상황을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하시는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놀라면서 가서 부르짖죠. 자기 위치와 책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해 있는 실제 상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그대로 정확히 판단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건을 사건 그대로 감정이나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심각하게 크게 과장해서 보아서도 안 될 것이지만은 무조건 안일하게 태평하게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또다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불안을 느끼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만나서 제재를 위한 회의와 로비, 유엔의 북한 제재 방안을 지금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거의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오는 현실을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일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나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현실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침착성과 초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그리고 피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가 오래갈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이라도 이것이 현실이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일단은 그것을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떨어졌을 때 1차에 떨어짐도 괜찮은데 그 다음엔 또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하게 돼서 더 좋은 학교를 갈 것을 기대를 하고 열심히 재수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 본인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재수했는데도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차선책, 차선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에서 완전히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다 완전히 이제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인생이 마지막에 온 것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되느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왜 나는 이래야 되느냐,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몇 달째 모든 걸 관계를 끊고 교회도 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어차피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길인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완전히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거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하는 애였어요. 우리 애는 그런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애였어요.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실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뭔가를 자기 실력대로 발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암에 걸리면 그 다음에 암이라고 말을 하면은 뒤집어질까 봐 가족들이 말을 못합니다. 의사도 가족들이 말합니다. 의사에게 선생님 절대로 본인에게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죠. 결국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좀 늦출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알려서 또 천국 가실 분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모든 걸 세상적인 것도 정리를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아무 준비도 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병을 고치고 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면 정리하고 삶을 마감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또 가족들이 이별하는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는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대부분 병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걸 초연하게 처음에는 당황하더라도 얼마 지나서 초연하게 냉정하게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남편을 어떻게 죽여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은폐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는 거의 결국 열 달을 채우고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런데 그 아이가 낳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치시니까 그 아이가 매우 앓습니다. 다윗 왕은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그 아이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거기서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셔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나는 이렇게 왕으로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는 왕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또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이상합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을 때는 금식하더니 살아있을 때는 금식을 하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밥을 잡서 그 다윗 왕을 이해를 못하죠. 다윗은 그때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당한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될 것인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니까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면 엘리사의 사원은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계하시는 무장한 아람 군인들만 보고 현실적인 능력만으로 판단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는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없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만 가지고 가면은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고 강해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믿는 인마늘의 믿음인 것입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학벌이 안 좋은데 나는 라이센스가 별로 없는데 실력이 부족한데 돈이 없는데 인맥이 없는데 자기 뭐든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한 것만 자꾸만 나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현실에 앞에서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확신과 힘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본 것은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키가 장대하고 신장이 엄청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읍은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입니다. 가서 뭘 봤습니까? 부정적인 것만 봤습니다. 막대기에 무화과 열매를 두 사람이 들 수밖에 없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계속 들고 오면서도 그 적각끓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고기 까마 옆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온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호사 갈렙은 말합니다. 먼저 말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사실 맞습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키가 커서 거인이고 성급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겁내지 말고 들어갑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로 갔던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었지만 여호와서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현실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현실만 바라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진 한 개인이 다수를 이겨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맨주먹에 막대기와 조약돌 다섯 개 가지고 나가서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신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김에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자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빠뜨렸을 때 물속에 있는 도끼를 자주 주었습니다. 또 수넴 여인 아들이 또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가서 살려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사가 행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옆에 있는 사원은 다 보았습니다. 사람임을 알 수 없는 놀란 기적을 행한 것을 계하시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원은 엘리사의 영적 세계를 엘리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만 알았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아람군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오긴 하지만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정신적으로 좀 좋고 또 심리적으로도 좋고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옆에 함께 하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 천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도 믿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죽이려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천사도 잘 인정하지 않고 또 사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인정하지 않고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왔더라 라는 것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모르고 체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세계에 급만 나머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세계만을 바라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현실에서 불안해하고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참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내가 가졌던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제가 393장을 꿈에서 393장을 막 울리는 소리를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393장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다가 눈물이 귀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깼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그래서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일어나서 그 찬송을 3절까지 부르니까 어쩜 그렇게 저에게 주신 찬송인지,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그 3절까지 기절기절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 때도 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던 걸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시 더 좋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때도 깰 때도, 일을 할 때도, 길을 행할 때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속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숨이 막히고 칙칙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물속을 지날 때도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환란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기하시의 말을 듣고 엘리사는 기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 청년이 저렇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현실을 보면 두렵고 떨리죠. 말과 병거와 그 다음에 수많은 아랑군사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안 떨리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이상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기하시의 눈이 열리고 또 기도했더니 무장한 아랑군들의 눈이 감기고 다시 기도했더니 아랑군들의 눈이 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함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함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사우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숨쉬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숨쉬냐고 여러분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살아있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쉽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란 숨쉬기입니다. 성도들의 숨쉬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기도 안에도 목적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숨쉬기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죠. 조지 밀러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겠다는 생각, 또 그 다음에 기도가 꼭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없이 기도했던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남을 위한 축복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기회인 줄 알고 그동안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구나, 그동안 주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열린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6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라는 뜻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강하니라라는 뜻도 됩니다. 엘리사는 신앙의 눈을 떴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사가 보호하고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실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엘리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왕 앞에서도 담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지는 않는다고 할 때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 말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잃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라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막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하나님으로 항상 현실에 눌려서 눈을 뜨지 못하고 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인간의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40년간 인도할 수 있던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눈을 뜨고 가다가도요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사람을 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졸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여러분 대낮에 정말 눈을 뜨고 가도 우리는 앞에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일초일도 알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늘 우리 마음을 권면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만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은 처한 일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숨도 바로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만 갖고 살려고 합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과 판단하고 그 현실적에서 모든 희로애락이 다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하시가 엘리사의 기도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불멸과 불병과 천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고 자신감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항상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이 계란의 벽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 자리에서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얕은 물에 가서도 파도가 무서워서 발을 넣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넓은 바다를 헤엄쳐 나가면 그 넓은 바다의 은혜의 바다의 은혜의 책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헤엄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고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이성적이 아니고 초이성적인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학력이나 외모나 언어나 그 다음엔 재물, 재능 등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신실성이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공동체 지도자들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님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신령한 뭔가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맡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영적 자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현재가 불투명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열린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미래는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닫혀있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려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세계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과 병과 많은 아랑군대 같은 마귀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랑군대보다 더 많은 불만과 불병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연단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에서 얻은 모든 가축들을 다 끄고 그 다음에는 자기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동생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 당했던 자기가 속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얍복강에서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그는 하늘뼈 큰 힘줄이 끊어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미리 가시면서 야곱의 에서의 손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군대를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왜 마하나임의 군대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마하나임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떱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미래 가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러다가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반짝을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대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미리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여리고에 가서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랜 동안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없어지고 거기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미리 가시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캄캄하지만 하나님 우리 앞서가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저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늘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기를 만나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위기 때 고난 만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삶의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항상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 시대의 그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수많은 군사와 그리고 병과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뜻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멸망에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는 수시로 하는 그런 역사들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육안만 가지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대로 느끼고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세상 재물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